아. 맞네? 잠깐만. 결산부터 먼저 하고, 열어놔야지. 4팀의 승리. 그리고 결승전도 예측을 시작해야겠다. 1팀 왼쪽, 2팀 오른쪽. 지출 시간을 30분으로, 지금부터 30분으로 설정하면은 시간 어느 정도 맞겠네. 미리 켜놓고. 아, 오셨군요. 아, 모시모시 데스. 화면 공유하기 해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게임에서 볼래요? 직접 게임에서 보는 게 낫죠. 오케이. 아, 이 지각생. 아니, 지난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말에 아, 다 근데 나가는지. 오늘 저도 좆될 뻔했어요. 모르시죠? 아까 카톡 봤어요. 2시 46분에 일어나가지고. 와, 이거 1시간만 더 잤어도. 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엄청 시끄럽했는데 아까 저 깜짝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후다닥 들어왔지. 와, 자다 일어나가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정신없었어요 아까. 아까 분의 결과 어땠지? 결과? 잠깐만요. 그 제가 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아, 예, 소머니 어서 오세요. 아까 전에 간팽이니 나 버리고 자러 갔을 때 잘한 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승부가 났고요. 자, 다음 대결은 1팀과 2팀인데 순서가 1팀과 2팀의 순서는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거든요. 네네. 근데 혹시 모르니까 보내드릴게요. 요게 오케이. 순서예요. 오우, 굉장한데? 네, 역시. 그러고 보니까 게이렌 상대가 하나일이네. 아, 게이렌 상대가 하나일이구나. 나머지는 기사단이 다 다르네요. 이번엔 다르게 매칭이 되네. 아, 세이레님이랑 크레이머님도 같은 기사단 매칭. 아까 전에 3, 4팀은 그 순서가 전부 다 같은 기사단이었어요. 처음 5판이. 어떻게 그 랜덤으로 정한 건데. 근데 1팀과 네. 2팀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저번 주랑 순서가 그대로인데. 매칭이 잘 됐네, 이번에는. 네. 게이렌이 이길 수도 있지. 이게 일반 실레나 루디만 모르겠는데 중복 직업 선택 불가라서 어떻게 글쎄, 잘 게이렌 하면은 약간 광기의 게이렌이 어때? 광기의 게이렌. 지금 우승 상품이 꽤 걸려있는 대회가 됐어요. 그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열심히 하게 될것 같아요. 지금 당첨 열심히 사본 하죠. 보셨어요? 잠깐만요. 이거는 윈도우 캡처. 그러고 캡처 방식. 지금 포토샵 그냥 화면 그대로 키자면 지금 요래요. 엄청난 그거죠. 딱 줄이는 게 없네. 그냥 이걸로도 보이나? 아, 충분히 보여요. 아, 이렇게 안 크는구나. 잠시만요. 이렇게 더 키울 수 있지 않아? 아, 더 키울 수 있구나. 성분들이 뭐 일반 그게 아닌데?
이게 솔직히 좀 가볍게 진행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침묵 대전인데 생각보다 찬조하신 분들이 많아서 좀 얘기가 네. 커졌어요. 판이 커졌다고 해야 되나? 화면은 이럽니다. 화면 크기를 더 키우고 싶은데 이렇게 보세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따가 이거 경기 끝나고 나서 맨 위 순서부터 차례대로 이제 룰렛을 돌릴 거거든요. 아 다들 원하는 거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왜 나랑 정작 나는 아무것도 없어. 간팽이도 아무것도 없어. 간팽이 우리는 희생이다. 뭐 희생자는 어쩔 수 없죠. 이게 조절이 아우 이거 조절하기 힘드네. 아 충분히 잘 보이는데 화면상으로? 아 그래요? 아 제 화면에서는 네.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아 엄청 크게 뚜렷하게 잘 보여요. 아 그래요? 다행 그럼 네. 그럼 뭐 이렇게 찬조자분들 적어두고 이거 다 끝나고 이 추천도 끝나고 나서 네코단 추천도 할 거예요. 네코단 그 토토한 거. 오케이 오케이. 그거 천조자분들 닉네임도 말씀드리고 그 천조자분들은 여기다가 안 적었거든요. 혼동이 있을까봐. 네. 이따가 끝나고 나서 그것도 진행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보상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제 소소하더라도. 네, 네 토토를 진행한 건 이제 재미로 하는 거니까 참가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세 개 근데 그 쿠시토 세 개 합치면은 많긴 많다. 맞죠. 59 한 대 때려야지. 자. 이제 토벌 끄고 방 입장해야겠다. 아 토벌 들고 있었어? 아 와우 토벌의 펭귄 토벌 펭귄. 아 지금 근데 지금 썸머님께서 어머니께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공유해 주셔가지고 점수? 점수 계산기 이거 근데 이거 해도 되는 건가? 뭐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문제 없는 거 그치 뭐 다른 프로그램들도 그 뭐야 그것도 할 수 있잖아. 옵티머스 아니 옵티마이저 아 옵티머스 옵티마이저 오케이 옵티마이저도 되는데 저것도 되겠지. 와 근데 선모님 프로그램 같은 거 되게 잘 만드신다. 이거 능력자 능력자시여. 네 제북님의 경쟁자가 나타났네. 아 그냥 화면 보고 인식해서 그냥 뭐 뿌려주는 거라. 에이. 와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선모님 이거 버전. 아 네, 저도 이거 좀 이따가 설치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이따 아직 대회 끝나고 나서 아직 무료 탈착 시간에 그 기회가 있어가지고 점수도 한번 궁금하니까. 저거 프로그램 잘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거 버릴템 같은 거 좀 구할 때 되게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타기도 아 일단 그 다른 그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프로그램 한 달 사용 건수 제한이 있다. 아. 아, 이거 그 다운 받아서 쓰는 2차 배포는 하면 안 되고 이거 근데 네코단에는 뿌려도 돼요? 똑같이 공지해서 쿠로랑 시로 분들한테 오케이 오케이 네코단 쪽에서 아예 그냥 쓰라고 주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코단에서 네코단 자체 프로그램으로 타길드 공유는 하지 말고 오케이 ES 공지 이거 쓰셔가지고 썸머님께서 타길드 쓰려면은 찬조하라 그래. 자, 3분 전입니다.
보면은 미리 개발 쪽에 참여하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순서는 이거예요. 순서는 지금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순서예요. 말 그대로 이게 순서입니다. 서로 대전 상대 참고하시고요. 게이렌과 하나의 일이 개인적으로 기대됩니다. 아, 매우 기대 중인 매치죠? 지금 참고하실 게 오늘 일요일은 그 아레나 마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명민 선수와 세이렌 선수는 지금 그 금태인지 무지개 테두리인지 노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들락날락거리면서 경기를 진행하기로 한 점 이거는 시청자분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강장님 안 켰죠? 어? 아유, 저, 누구지? 누디 모셨네. 아! 뉴뉴! 이번엔 오지 말라고 해도 오네. 아직 안 켜지 않았어요 방송? 아, 그 같이 아 맞다 맞다 뉴뉴 뉴뉴 이번엔 참가자구나. 같이 해도 돼요?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상품 아 그거... 상품 바뀐 거 바뀐 거 네네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두 개 다 그냥 1등으로? 두 개 따로따로구나. 네, 그러니까 그 저주판막이 이거를 못 찾아서 그 두 개를 그냥 따로 더 추가로 초음파... 그러니까 세 개인 거죠 라님이. 오 초음파 세척기 블루투스 거랑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 잠깐만. 어, 지금 대회 시작 전이 이거 그러면 우승팀에다가 일단 포함시킬까요? 어, 네.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크게 상관없는 거니까. 네네. 안마기 대신 그냥 들어간 거니까. 네. 그러면은 네, 그러면... 1등 상품은 3개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전 나가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따 봐요. 네. 고생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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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하세요. 네. 자, 이제 경기 시작합니다. 슬슬 고명민 선수 들어왔고요. 자, 두 선수 준비되시면 레디해 주시면 경기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이게 순서예요. 물음표. 아, 맞네. 이거 트는 거 맞네. 자, 시작합니다. 결승전. 자,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아, 맞다. 링크 올리는 거 깜빡했다. 단톡방에 링크 올려서 시청자분들 자 간팽기님 중계 좀 부탁드릴게요. 1경기 유병민님과 해서웨이님 각각 1팀과 2팀의 팀장들 대결이죠. 올린다 목소리가 울리나요? 울려요 목소리가 울리나요? 오케이 울려요. 아, 됐어. 괜찮아. 이제 해결됐어요. 네. 기합을 넣고. 자, 시작은 천젤 뱀에다가 힐, 다세실 뱀 되고. 자, 혜선님은 란, 우영민님은 빠르게 암시더에다가. 네, 서로 속도 대결 시작합니다. DNA. DNA 나왔습니다. 대로 지금 속대결로 갈지 아니면은 중간에 틀어가지고 속대기나 중용화된 덱으로 갈지. 이미 근데 두 선수가 선픽을 속대기로 박았기 때문에 속도 싸움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에다 나왔죠? 이거는 선턴을 잡는 게 중요한 승부가 될 것 같아요. 뭐 고명민 선수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해서 선수도 빠르거든요. 속템이 많아요. 칠레나를 안 할 뿐이지. 픽들이 거침이 없습니다. 예. 주슐이 이제 속장판도 깔았고요. 자, 해서 선수 과연 저 고민이 많죠? 고민이 생겨요. 이쯤 되면. 지금 남은 거는 전타라. 틀려고 하나요? 사수. 세 개의 직업이 남아 있어요. 낭비. 내가 시범을 보이지. 카밀러가. 네? 이거. 아 공정을 줘서 협공을 노리겠다. 근데 되게 신선하네요. 예. 이거 제대로 된 픽이 맞나요? 예, 상품 이게 걸려 있어서 연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질 게임이 뭔지 보여주겠다인 건지.
자, 이러면은 예, 고명미 선수는 일단 밴을 했고요. 아마도 8으로 뽑히셨대요. 어, 라니 밴들 확률도 있어 보여요. 높아 보여요. 라니 밴들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자, 해서 선수는 암시더. 예, 서로 일단 빠른 거를 견제를 했는데 고명미 선수한테는 장판 깔린 메테네가 있어요. 자, 경기 시작됩니다. 네. 예, 메테네가 선턴을 잡았습니다. 메테네 3트 과연 랑게이 문제일까? 중요한 거는 DNA가 저항을 하냐 안 하냐인데. 예. 아~ 랑디는 피했지만. 예. 힘간 메테네였어요. 이거는 코인 것 같습니다. 예. 아, 해줘서 들고 있습니다. 번즈. 자, 지금 버프가 크게 없기 때문에 바로. 아, 주슈리 제거. 주슈리 제거됐습니다. 네, 주슈리를 제거했고요. 아, 협곡으로 지금 메텔에 이스마트 됐고요. 네. 파라비를 땡겨서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면 화라비가 예, 네, 화라비 선수로 살릴 가능성이 높죠? 예. 자, 카밀라 아무것도 자, 못하고 자, 주슈리 선수 날아갑니다. 네, DNA 사망. 아, 이거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플로어 하겠는데요? 네, 지금은 일방적이에요. 예. 이 건뿐이야. 뒤집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해서 선수. 좋죠. 오, 캐런 저항했지만 네, 이거 버티기 힘들죠. 네, 이렇게 아, 게임이 되게 스피드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어, 엄청 스피드하네요. 네, 고명미 선수는 이제 다시 아레나로 달려가실 거고요. 잠시만요. 이렇게 지금 스코어는 빠르게 1-0으로 지금 1팀이 1점을 가져갑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세이렌 선수와 1팀의 세이렌 선수와 2팀의 크레이머 선수의 대결이 있겠습니다. 크레이머 선수가 선픽, 랜덤, 후픽 선택해 주세요, 크레이머님. 이렇게 적어주고 선픽을 가져가신다고 하셨고요. 두 선수 레디 준비되시면 레디해 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했다. 크레이머 선수의 서터로 가져갔고요. 아무래도 첫 배는 거의 천젤이 날 확률이 높아요. 네. 아, 네, 남상님 작품이에요. 오, 천재를 안 나왔습니다. 두 선수가 플라? 이제 같은 기사단이기 때문에 서로의 아마 주력 픽을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플라잉. 네. 몸 좀 풀어볼까? 하영을 먼저 가져가는 크레이머 선수, 세일렌 선수는 DNA. 각자 지금 좀 안정적인 픽으로 먼저 잡았고요. 예. 예. 아, 다음 픽은 과연 어떤 픽이 나올지. 고민입니다. 고심, 예. 란! 예, 이번에도 란. 속싸움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속싸움. 나 화영을 대처하기가 란이 연결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세이렌 선수는 아예 속싸움을 벌일 수 있고요. 예. 현재 크레이머 선수 같은 경우는 화영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전사의 버프 케어를 가져갈 루에릭이랑 디리벳을 지금 가져갈 수 없어요. 네. 중복 직업 선택 불가 룰이 직업별로 한 캐릭씩밖에 고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런 게 좀 확실히 이제 능지 싸움이 좀 중요해요. 네. 폴리. 폴리. 자, 시간이 없습니다. 크레이머 선수 과연. 네, 벨리안을 픽하는 크레이머 선수. 이렇게 되면 속덱에 이어서 해조덱이 좀 될 것 같죠, 아무래도. 네. 에다. 이제 콤보가 나오네요. 속덱 콤보입니다. 자.
페이렌 선수가 지난주에도 보여줬던 이제 일종의 템포덱 느낌인 것 같아요. 과연 현재 남아있는 게 사수 전사 그리고 기사가 남아있습니다. 예. 림으로 와우. 자, 고민이 깊어집니다. 프레이머 선수 남아있는 게 사수의 현재 도적 그리고 정경사가 남아있습니다. 네. 도적, 사수, 정령사 중에서 두 개의 직업군을 이제 고르게 되겠죠? 현재 속대기 대항할 풀비율이 나올 만했어요. 예. 아, 좋은 선택이죠? 예. 이제 정령사랑 사수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실지. 이제 5초 남았습니다. 예, 지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에이, 아, 매클. 최선을 다. 주실이 나왔습니다. 자, 아, 각각 대랄 캐릭터들이 보이죠 이제. 예. 예. 아마 세일의 선수는 바로 택될 것 같고요. 예. 세일의 선수는 고민 없이 지금 배너를 하나 고르셨고요. 크레이머 선수는 지금 아직 고민 중이십니다. 무엇을 배날지. 과연 아, 예, 아마 자동으로 골라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란을 변했습니다. 란과 풀비요. 네. 과연 두 선수의 승부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자, 경기 시작됩니다. 네. 자, 다 함께 나아갑시다. 자, 선턴은 현재 DNA가 선턴을 잡았고요. 네. 벨리안 때문에 타그에일이 막혀있기 때문에 막혀가지고 에다 콤보는 일단 불가능하죠. 거기에 템포덱 특성상 그 폴리가 행계를 많이 예 날라옵니다. 오 에다가 기절 걸렸어요. 에다가 기절 걸렸어요. 아 바로 상스 상스이 지금 화영입니다. 와 다 걸렸어요. 오. 폴리 일 잘하네요. 네, 네. 크레이머 선수 이제 선수를 어떤 캐릭터한테 꽂을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세리어. 네, 아 역시 리무르한테 가시네요. 아. 자 이렇게 되면 리무르가 한 방에 죽진 않죠. 네.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 리버프 쩔더랄라지만 네. 강불이 걸린 캐릭 있어요. 이게 지금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과연? 아! 들어갔어요. 이제 버텨내는 아, 매클. 만파였어, 거기다가. 네. 자, 이렇게 되면 그냥 3주 뜨고 주신이 3주 버티겠죠? 네. 준비됐습니다. 자, 깡삼스를 날릴지. 근데 이미 지금 소생 버프를 두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 3주를 날려도. 네, 일단 날립니다. 아, 과연? 오, 아, 들어갔는데 역시 아~ 공증이 꺼져 있어서 버텨냈어요. 이러면 게임이 많이 힘들었죠. 네. 에다 스킬을 쓰긴 쓰는데 화영은 지금 면역을 두르고 있어요. 네. 여기 무겁까지. 나폴이랑 싸우기 싫은데. 게임이 예 끝났습니다. 세이렌 선수의 서렌. 와 지난주에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던 세이렌 선수가 세이렌 선수를 크레이머 선수가 꺾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스코어 1대1 지금 팽팽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1팀의 서티즈 선수와 2팀의 살루 선수의 대결. 예 살루 선수가 아니 서티즈 선수가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 랜, 후 선택해주세요. 서티즈님. 저기 트레이머 선수가 뱀비 남세일란기에 컸던 것 같아요. 선 할래 0. 예. 두 선수 준비되시면 레디해 주시면 됩니다. 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선수 선수의 펌킥으로 시작됐고요. 자, 과연 이제 2점을 먼저 따내는 팀은 어느 팀이 될 것인가? 2점을 먼저 따내는 팀이 아무래도 좀 심적 부담감이 덜하거든요. 예예. 지난주에 서티즈 선수는 조금 힘없이 좀 탈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살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지금 네. 1, 2경 때 자주 나오던 많이 변했어요. 예, 화형을 먼저 선택하는 이제 서티즈 선수와 DNA를 고르는 살루 선수. 그러니까 템포덱 입장에서도 벨리안이 밴드이면은 사설 때문에 좀 쓸만하고요. 네. 그리고 라니 밴드도 네, 펌픽으로 가져갈 컨텔러가 이제 좀 많이 없기 때문에 헤이라를 먼저 가져가는 모습. 네네. 아, 다음 승부도 기대된다. 이변이 일어날까? 다음 승부에. 현재 지금 1팀 2팀 전체 해가지고 최약체죠. 얘네가 최약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되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개인 선수가 11개월 차 뉴비이기 때문에. 네. 과연 서티즈 선수 고민이 깊어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두 캐릭을 골라야 되는데 10초밖에 안 남았죠? 빨리 부르셔야 될 텐데 말이죠. 셀린이 나왔습니다. 네, 빨리 골라야 될 것 같아요. 3, 2, 1, 0. 과연 설마 전마야? 전마야? 아마 그 예. 생각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예. 이거 의도된 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빨리 고르셨어야 됐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전마야. 예. 과연 아이템이 껴져 있을까요? 글쎄요. 이런 것도 이제 승부의 묘미죠. 선수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정해진 예, 시간 안에. 모르거든요, 전마야는. 예. 방제? 방제를 바꾸라고? 오케이. 다시 방제 바꾸겠습니다. 결승으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승전. 살루 선수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깊어요. 네. 의외의 픽 때문에. 방제 바꿨습니다. 서티즈 선수 이번에 좀 아쉬워요 지금. 고민이 너무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릴. 픽하는 살루 선수. 이렇게 되면은 벤 싸움에서 좀 싸움이 보이겠는데요. 예예. 서티즈 선수는 의도와 달리 지금 전마야가 골라지는 사고를 지금 겪게 되셔가지고 자, 마찬가지로 고민이 지금 되게 깊으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죠. 전마야가 나오고 있죠. 에밀리아. 자, 지금 남아있는 캐릭은 내 사수와 마도사입니다. 예. 과연? 네, 람디를 픽하는 서티즈 선수입니다. 이샬이 나왔어요. 예. 이거 지금 서로 간의 뱀킹이에요. 네. 자, 서티즈 선수가 먼저 골랐습니다. 무엇을 변했을지. 이게 할만할 수도 있는 게 전마야가 각이 나오긴 하네요. 은근히 지금 잘된 픽이에요. 예. 나쁜 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의도치 않았지만. 예상대로 지금 셀린과 할로시 밴이 됐고요. 네. 경기 시작됩니다. 반격 세신지 여부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전마야 지금까지 일을 잘하고 있네요.
됩니다. 네. 바로 풀어버리네요. 자, 과연? 땡겨야죠. 아, 중요합니다. 네. 자, 삼수를 어떤 캐릭터를 잡을지 이거 꽤 중요해요. 이 삼수가 꽤 중요합니다. 아, 메르? 어, 메르에 먼저 박았습니다. 네, 메르를 잡으면 게임이 끝나겠다 이런 이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메르 두 번만 잡을 수 있죠? 네. 피를 묻힐 시간. 자, 살루 선수 바로 이제 버프 덕지덕지 들어갑니다. 협공 도발보다는 협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선택이 맞네요. 예. 어, 에밀리아 다 저항했습니다. 여신의 안배라 믿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일단 메르 삼스 쓸 필요가 이스를 쓸 것 같아요. 예, 버니스 꽤 아프거든요. 예, 많이 아프죠. 오우. 그 메르세데스의 이스가 진짜 세요. 데미지가. 오, 협공! 와, 이게 예, 협공이 날라왔어요. 와, 이럴 수가. 근데 지금 딜러는 없지만 지금 체력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화영이. 네, 이렇게 되면은 또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조금 열광이 쌓일 때까지 두 선수가 좀 승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지금 산루 선수가 DNA가 좀 폐허가 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유리한 거는 오른쪽인 것 같습니다. 버틸 수는 있지만 예. 이게 전마야 같은 경우에는 전마야가 맞아야 뭔가 광기 세시면 보검을 끼고 있지도 않을 테고요. 어우, 공부 잘하네요. 예, 일단 에밀리아가 예. 집중적으로 공략을 장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마야가 속이 느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네. 전마야가 지금 반격 셋인지 여부가 좀 궁금하네요. 이게 반격 셋이면 또 모르거든요. 나중에. 어, 일단 도발. 아, 모두를 위한 정의. 이럴 수가. 속도가 느린데. 속도가 느린데. 그렇습니다. 네. 아마 짬템을 준 전마야일 것 같네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골라주신 거라서. 회사단도 비죠 아무래도. 네, 모정 전마야 속도 120 추정. 반격인가요? 아, 반격이 아닌가? 혹시 속셋인가요? 이게 반격셋이면은 또 모르는데. 아, 템 하나 빠져 있는 전마야라고 하시네요 방금. 저 잘못 골랐어요. 자, 일단 전마야를 땡기고. 템이 빠져 있어도 개피면은 할만하거든요. 예예예. 예. 자, 일단 삼수. 아, 일단 안 때릴 거 생각해서 볼리죠. 삼수. 예, 조금은 때리셨고요. 자, 열광 쌓일 때까지 계속 버텨보는 서티지 선수입니다. 템 빠져 있는 게 혹시 반격세 분위기가 빠져 있으면 난리 나거든요. 네, 그런 거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일단 에밀리아가 죽어야. 좀 나올 것 같아요. 예. 반격이 빠져 있다고 하시네요. 예. 이러면은 협치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수호 파편. 아마 지금 서티즈 선수 입장에서도 상대가 지금 상대 딜러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 이게 차라리 전마야가 반격세나 쩌져 있었어도 좀 변수가 나왔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열강은 4단계까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또한 여신의 안배라 믿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은 시원하게 그냥 번탑 써버립니다. 예. 아, 안 달아요. 자, 어떻게든 전마야를 계속 당기면서 견제를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DNA 때문에 이게 열광이 꽤 쌓일 때까지는 이제 오른쪽은 이제 기스가 안 날 것 같아요 거의. 아, 예, 네, 그렇죠. 일단 DNA가 5단계? 아무래도 흐트라죠. 네. 이제 열광 5단계 되었습니다.
자, 서태지 선수도 지금 포기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열광이 많이 쌓이고 나면은 또 모르거든요, 승부가. 그렇습니다. 네. 거기 이번에 경영사들 열광이 좀 너프를 먹었죠? 예, 바뀌었어요. 속도가 7로 바뀌었어요. 알겠습니다. 속도도 바뀌고 지금 보호막에 대한 열광이 아직 닦였어요. 네네. 자, 두 선수 일단 최대한 열광 메타를 누리고 있어요. 이제 슬슬 6단계 열광이 될 것 같습니다. 제시야, 보시겠어요? 예, 아직은 데미지가 안 나오는. 예. 아, 아직은 DNA 평타랑 별 차이가 없죠? 제대로. 서티즈 선수 오늘 하루 종일 울음포 터질 것 같아요. 왠지 경기 끝나고 나서. 아, 오늘 밀고 있는 코피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이래 뭘 골라야 되지 고민을 하기 전에 일단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잘 골라야 됩니다. 진짜로. 네, 오늘 피를 묻힐 시간. 서티즈 선수는 지금 저 페이라가 매우 미울 겁니다. 지금. 네. 가로막는 적들. 자, 달러 선수는 지금 방심하지 않고 풀버프를 유지하면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번도 주기적으로 쓰고 있죠. 도발까지 걸고요. 그러니까 전마야를 땡기지 못하게. 지금 열강 6이 됐고요. 곧 있으면 7이 됩니다. 이제 아파요. 네. 아우, 막 페이라 평타도 아파요 지금. 네. 자, 열강 7 됐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아픕니다. 네. 예, 존마야는 예 템이 빠져 있다고 하세요 지금. 템 하나가 빠져 있다고 하시는데 아쉽네요. 아우, 나 파편 아니었으면 지금 에밀 벌써 죽었죠. 네. 자, 이제 열강 8단계가 됩니다. 임박했습니다. 아, DNA 평타. 예, 많이 아파졌어요. 평타도 치명적입니다. 일단 에밀리아가 죽으면은 힘들죠. 방열셋이 아니면. 자, 천마의 턴. 아, 템 빠져있는 게 눈에 보이는 듯한 딜량입니다. 열강이 지금 8단계인데 많이 안 달아요. 치명도 안 터지고 있어요. 자, 과연 제가 봤을 땐 서티즈 선수 지금 전마에가 반격셋을 벗고 있는지 정확히 끼고 있는지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서 일단 버티신 것 같긴 해요.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선수 입장에서.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 뒤에 선수들한테는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꼬인다. 자, 다 함께 나아갑시다. 아, 존마야가 그래도 열광 8단계인데 이제 9단계면은 9단계면은 많이 아프죠. 9단계 됐습니다. 아, 9단계입니다. 아, 오, 네. 죽었어요. 자, 이제 그냥 삼수 써보죠. 아, 생각한 것만큼 딜량이 나오진 않았어요. 체력이 30% 이하로 들어가야만 전마가 강력하죠. 예. 아, 예. 서티즈 선수 서렌을 칩니다. 그래도 많이 잘 싸웠어요. 끝까지 그 꼬이셨는데 템이 빠져 있어서 꼬이셨는데 그래도 잘 싸우셨습니다. 제가 저 마음 잘 알고 있죠. 예. 다음 경기는 이제 1팀의 데크렌 선수와 이제 2팀의 하나이리 선수의 대결입니다. 데크렌 선수가 선하겠습니다라고 했네요.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스코어는 이 팀이 1점을 더 따가서 1대2 스코어가 됐습니다. 어우, 지금 1팀의 우승을 지금 점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팀이 지금 따갔습니다. 와, 과연 우승팀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몰라요. 예.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두 팀이 지난주에는 되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승리를 압도적이었어요. 네, 약간 압도적인 느낌으로 이겼던 두 팀이라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둘다 지금 1위를 내냈고요. 예,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연습을 꽤 많이 했던 분들이에요. 같은 기사단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쪽은 전신은 지금 챔피언 마감이었고 한쪽은 지금 예. 엠 마감이었고. 예. 우리 게이렌 선수는 이제 11개월 차. 에린이죠, 에린이. 아, 11개월 차 결승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 내 품격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예. 되게 잘하고 있어요. 에린인들의 대표죠, 거의. 에린들의 꿈과 희망. 예. 고인물들의 이제 고인물들 위주로 참가를 한 대회에서 이제 뉴비의 힘을 보여주겠다. 지난주에도 실제로 이제 이변을 많이 보여줬어요. 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준 선수입니다. 네, 하지만 상대는 하나 이리 선수. 잘하는 선수예요, 하나 이리 선수. 아, 자, 노예링의 대항에서 실은 의미를 줬죠. 네. 현재를 빚겠습니다. 지금 채팅방에 14개월 차 뉴비인 은가 선수가 이제 게이렌 선수의 이제 마스코트인 덤벼봐요 코너 쓰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 하나. 나도 한번 쳐줘야겠다. 해플랑. 자. 해플랑과 보석바. 이거는 거의 그거죠. 예. 아야나미 님과 이제 갓나오 선수의 딜을 잇겠다. 도와줘 친구들 이런 느낌입니다. 아, 일단 지금 면역을 걸 친구를 다 뺏어왔어요. 네. 이변이 생길 수 있어요. 혹시 몰라요. 아 맞습니다. 네. 이런 승부는 뭐 중복 제거 선택 불가 룰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아 일단 버프 매력을 뺏어오려고 리콜을 피한 모습이고요. 이게 네. 이제 사수 기사 또 뭐야? 사수 기사 도적. 도적입니다. 네. 사수 기사 도적 중에서 두 직업군 남았습니다. 어 생각보다 고민, 네, 고민하고 있어요. 예. 머리를 많이 썼어요, 기금스가. 예. 이리 선수 지금 고민이 깊습니다 지금. 뭘 원하는 걸까요? 네, 벨리안. 자, 효과적으로 지금 해저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과연 게이렌 선수 노림수였을 것인지. 아니면 자 상대 팀의 연승을 끊어내긴 해야죠. 어우 모라스 이번 사연에서 엄청 좋아졌죠. 네, 모라스. 자 픽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딜로가 나오겠죠 높은 확률로. 지금 해프를 뱉다가면 할 게 없어 지금. 예, 도적이나 나와야... 마도사 중에서 고르는 건데 아마 딜러 직업군을 고르게 될 것 같습니다. 판테네도 괜찮을 수도 있는데 벨리안을 배내야 되죠 그러면. 고민이 깊어요. 어? 어? 뉴비의 대표 캐릭터 캐롯? 예. 나왔습니다. 예, 뉴비의 희망 캐롯. 어, 가불기로 지금 해플랑이 나오나요? 헤벨이 나오나요? 자, 이리 선수 과연 잠비를 고를 것 같아요. 잠비를 고르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 다른 선 헤벨 안전하게 헤벨을 고를 수도 있겠네요. 예. 아, 피. 어떻게 보시나요, 칸찬보님? 제 생각에는 데이 선수는 헤벨을 벤할 것 같습니다. 헤벨을 벤? 이리 선수는 과연 무엇을 벤할지? 조에릭을 벤할 것 같기도 하고요. 리무로를 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둘 다 어떻게 보면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에 얘네 둘을 네네. 빼고 딜러 직업군을 벤할 수도 있고요. 모라스를 벤할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면역을 지금 까다롭게 생각하고 조에릭을 벤하네요. 예, 조에릭과 그러니까, DNA가 벤이 되었고요. 아까 유시력의 기반을 벤했거든요. 예, 예, 예. 오 이러면 해플랑이 모릅니다 이거는. 리무르한테 맡기 전에 해플랑이 3수를 쓸 수 있는지. 아 솔직히 지금 저항을 몰라요. 모르겠어요. 예. 오 다 올 면역 셋으로 지금 준비를 해오셨네요. 이리 선수가. 자 3수를 먼저. 예, 싹 다 걸렸지만 어차피 협공 폭탄 오우. 터져요. 하지만 스톤은 면역이죠 지금.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면역을 지웁니다. 면역 지우는데 성공했어요. 아마도 지금 3세를 바로 쓰긴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써야 될 거예요 아마. 그 리무르한테 잘못 맞아가지고 반값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3세를 현재 본인이 된 상태입니다. 캐로 3세를 쓸까요? 근데 이스가 발동하겠죠 그럼? 천재의 이스가? 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3세를 그냥 날리네요. 실력? 유비의 실력? 대성! 오! 와 이런! 와! 이럴 수가? 이야아 근데 이스가 발동을 했어요. 네. 뉴비 버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뉴비의 버프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버프 맛있는 거 두개 뺏어왔죠? 자, 3세, 자비 없는 3세가 날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과연 지금 기도 중입니다. 때리지 말아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3세. 어느 캐릭에 쓸지? 모라스한테 씁니다. 오, 버텨냈어요. 버텨냈어요. 네, 버텨냈어요. 한번 해보자고. 자, 이거 3스로 체력 회복하면서 방법 들어야죠? 네. 나를 막지를 못해. 고검. 네, 면역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자, 상대도 근데 면역을 두르고 있죠. 근데 격폭은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평타를 치나 지금 3스를 쓰나 어차피 헤벨을 그래도 쓰거든요. 네. 자, 행계즈. 오, 좋아요. 아우, 아픕니다. 아, 예. 헤벨이 너무 아파요. 자, 보석과 직구들을 박을 데가 없죠. 네. 평타로 회복해야 돼요. 아픕니다. 아, 이거 아픕니다. 아, 네, 이거 힘도 옵니다. 네, 이거 많이 아파요. 아. 어우, 간신히 버텼어요. 네. 캐로스. 아, 근데 이제 또 반격 날라와요. 아 보급까지. 아우 따끔해요. 2스까지 날라오고. 아 키린 선수. 울음포 터지기 3초 전. 전방을 향한 힘찬 울음포 발사. 터졌어요. 전방을 향한 힘찬 울음포 발사 뭐야. 네, 이렇게 1대3. 네, 1대3 승부가 났습니다. 다음 승부는 1팀의 셰버 선수와 2팀의 이트핀 선수의 대결이겠습니다. 자, 셰버 선수가 선, 예, 선 낸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예, 선 하겠습니다. 아, 이 발음 너무 웃겼어. 전방을 위해. 여기 무슨 예비군 훈련장입니까? 야, 두 선수 준비되시면 레디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개인의 선수. 자,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스코어는 1대3으로 팀이 지금 3점을 따낸 상태예요. 자, 레인가르의 섀도우 버스 선수와 크로네코의 이스핀 선수의 대결 시작합니다. 이제 연승을 끊긴 해야 돼요. 예, 이제 연승 끊긴 해야 돼요. 예, 저도 이제 셰버 선수가 연승을 끊는 이제 모습을 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 서로 간에 좀 만만치 않거든요. 예. 화영과 둘이 겹치지 않았어요. 자, 거기에 지금 풀비올 약간 선택을 지금 좀 의식을 했습니다. 예. 물러나라 떨거지들. 이러면 란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과연 어떻게 픽을 하실지. 약간 이스핀 선수가 덱풀과 스펙이 되게 좋은 선수인데 레인가리 현금수율 선수와 좀 비슷한 과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스타일이. 일단 실레나를 많이 안 하는 것이고요. 네, 실레나 유저는 아니시지만 근데 아마 좀 재밌는 픽을 많이 연구해 오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되게 생각보다 평범한 걸 고르시네요. 최근에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경기에서 많이 배우셨을 가능성이 있죠. 경기들을 보고 배우신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말씀드리는 것과 동시에 과연 오! 정석으로 지금 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개세이렌. 아, 이거 욕같이 들리지만 아닙니다. 게이렌과 세이렌. 오케이. 개세이렌의 연속 탈락. 자, 쉐버 선수는 설국을 픽했어요. 자. 근데 거의 벤을 강제하고 있죠? 네. 이스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네코컵 대회에서 꽤 좋은 성적으로 8강인가? 16강까지는 올라갔던 선수거든요. 자, 쉐버 선수, 랑디. 혈카 나왔습니다. 오, 혈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설국 벤을 그냥 염두한 것 같고요. 네, 설국 때문에 이게. 카드를 너무 일찍 꺼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쉐버 선수가 그러면 다음 4호픽이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천젤도 열려 있습니다. 네. 아, 천젤은 못 고르죠. 이게 중복 직업 선택 불가라서 설국을 이미 고른 맞네요. 상태입니다. 예. 맞네요. 엘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엘펠을 만져버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 그 면역 톱, 그 카이데스 톱은 아닙니다. 이스핀 선수.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아, 3초, 2초, 1초. 2초. 예, 벨리안을 픽하는 이스핀 선수. 오, 이거 픽 은근히 좋아요 구성이. 구성신데요. 예. 그냥 지금 솔리타리아를 좀 의식하고 나서 픽을 한 느낌이에요. 이러면은 그냥 골라놓고. 예, 이러면은 저 쉐버 선수 입장에서 랑디도 벤을 안 할 생각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설국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기 때문에 픽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과연 루엘도 괜찮죠? 네.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아져요 이거는 진짜. 아, 여담이지만 루엘 지금 저 스킨 여전히 봐도 꿀꿀이 같네요. 예, 이번에 정령사 라인이 이제 스탯 보정을 받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픽이에요. 자, 남아있는 과연? 직업군은 기사 그리고 도적 영세. 예. 아, 이거 완전 부활 조합으로 갔네요 지금. 예, 영세 괜찮죠? 혈카를 배날 생각보다는 다른 쪽으로 지금 염두를 두신 픽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세를 이스핀 선수 과연? 오! 루에가 데스티나의 만남? 이거 좀 신선해요. 루에가 데스티나의 만남? 나도 살리겠다. 네. 로망 대결. 이거 불사와 루에. 영세, 루에, 데스티나, 혈카. 이렇게 되면 화라비 마신이 벤이 되었습니다. 야, 이거 재밌다. 재밌겠다. 이번 승부 좀 재밌어 보입니다. 이거 체력이 지금 적은 캐릭을 지금 각자 노리겠다 이건데. 네. 데스티나는 그 삼수가 다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캐릭터들을 다 살립니다. 대신에 네클처럼 소생 버프를 거는 건 아니고요. 자, 경기 시작됩니다. 네. 자, 뱀픽에서 지금 약간 꼬인 것 같아요. 시도버 선수. 과연 어떻게 될지. 솔리타리아가 벤들거를 좀 높이는 것 같은데요. 지릴. 과연 이스핀 선수가 연승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쉐버 선수가 연승을 끊어낼 것인지 중요합니다. 아, 이거 영세이? 네, 역시. 영세 도발 걸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견제를 하실지. 삼스를 쓰실 확률이 있겠죠? 지금 저희 혈카가 어떤 세팅인지 몰라요. 네. 내가 주인공인 세계에서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자, 벨리안 기절 성공. 벨리안. 여기서 이제 선택이죠. 이수를 써서 벨리안을 땡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턴을 넘기실 수도 있고요. 데스티나 이번에 정경사 별자리 PC 뜨고 나서 엄청 빨라졌네요. 그것도 있는데 이제 랑디가 이제 삼스 가기 어쩌면 먼저 쓰네요. 그러니까 땡기면서 데스티나 이수로 땡겨서 랑디보다 천천 절대 저항할 것인지. 싹 다 도발 걸렸어요.
와 이거 혈카 아파요? 아 풀핑이라서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겠다. 또 치명적일 것 같네요 지금. 어 일단 지금 이렇게 되면은 랑이랑 영세를 죽을 것 같아요. 네. 영세를 때릴 수도 있고 루에를 때릴 수도 있고 선택이네요. 집중해. 아 영세를 확실하게. 어, 아파요. 나 이거 쓰고 지금 추가 턴 봤죠? 네. 와. 자, 푸른 삼스 날아갑니다. 네. 와, 랑디와 영세 둘 다 잃었어요. 와, 이스핀 선수. 오, 매섭습니다. 네. 연습을 많이 했어요. 빛의 이름으로. 자, 삼스를 쓰는 퍼포먼스를 보일 것인가? 네. 영세만 살려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쵸? 네, 영세를 살리겠죠. 영세를 살려서 삼수를 쓰면 되긴 해가지고 아직은 게임 뒤집어진 건 아닙니다. 네, 영세를 살리고 영세 장점이 나옵니다. 이제. 네. 아직 몰라요. 근데 지금 이스핀 선수 캐릭터들이 다 튼튼하죠? 네. 영세를 살리는 이스가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네요. 아 무적 벗겨지! 무적이 벗겨졌어요? 아 근데 선턴! 아 다행입니다. 아닙니다. 써야 돼요. 자 게임체인저 과연 영세의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것인지. 여기서 변수가 나와야 돼요. 예 랑디 풀삼스 이제 장전되어 있고요. 자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저 스킬을 어떻게 운영할지. 출동 완료. 자 삼수를 날리겠죠? 어쩔 수 없이 써야 됩니다. 네. 아 이거 근데 역세를 살려도 좀 튼튼한 힘들을 견제할 네. 방법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권일스. 아 투명도 안 터졌어요. 아우 이건 아파요. 이거 체력 회복하죠? 네. 행운은 우리 곁에 있어요. 아, 이게 좋습니다. 제가 모두를 지키겠습니다. 살고 싶다면 복종이라. 루엘만 치게 될 것 같은데. 벨리안이 효공이 터지면 승부다. 치명타가 발동을 안 했네요. 벨리안이 있기 때문에 영세 번이나 이런 것도 기대를 못합니다. 예. 아 기절 안 걸렸고요. 자 다음에 또 데스티나가 있기 때문에 부활도 되죠. 예. 아마 시도는 하실 것 같긴 합니다. 아 보검. 어우 이거 따가워요 그냥. 이거 평타로 마무리하죠. 아 삼수 퍼포먼스. 이야 그냥 퍼포먼스 갑니다. 와 이 팀 강력한데요? 예 이렇게 승부가 났습니다. 와 쉐버 선수의 패배. 와 이거 연승 무서운데요 이 팀? 1대 4까지 됐습니다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흐름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 미네르바 선수와 고명민 선수가 남았습니다. 예, 1팀의 미네르바 선수와 이제 2팀의 푹신푹신 친대 선수의 대결이 있겠습니다. 자 미네르바 선수 선으로 할지 랜덤 할지 그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 랜, 후 선택해 주세요. 미네르바님 선으로 지금 고르신다고 하셨어요. 자 이제 두 선수 레디해주시면 되고요. 와 1대4 예상치 못한 지금 경기 흐름입니다. 맞습니다. 자 경기 진행합니다. 여섯 번째 게임. 와 이 팀 강력하네요. 이 팀 생각보다 지금 엄청 강력해요. 1팀도 만만치 않은 팀인데 와 이런 역시 이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설마 여기서 5연승 가져가나요? 이러면 고명미 선수가 다 잡아야 돼요. 부담감이 엄청나죠. 네. 고명미 선수가 강하죠? 강한 선수예요. 제일 강한 선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대회에서. 혹시 모릅니다. 네. 일단 화약을 다 잡으실 수도 있고. 네, 아직은
끝날 때까지 승부가 난 건 아니다. 와 너무 강력한데요. 아 원래 경기를 해도 페페 승승승이 멋있거든요. 네 페페페페 승승승승승 멋있죠 이런 거. 내가 지켜줄게. 자 결승전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어 7시에 시작했는데 지금 7시 48분밖에 안 됐습니다. 네. 3, 4위 전보다 빨리 끝나는. 자, 이러면 자 미네르바 선수는 랑디룩을 픽했고요. 자 과연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부담이 좀 있어요. 일단 벨류가 더 벨리아를 가져왔어. 네. 상대는 전사 아직 안 골랐고요. 전사 도적 사수 푹신푹신 침대 선수는 전사 도적 사수 중에서 두 캐릭터를 고르게 됩니다. 예, 지금 뭐? 이게 마지막 경기예요, 세이렌님. 지금 심댐님 같은 경우는 딜러를 지금 가져와야 됩니다, 이제. 네. 목숨을 걷어야지. 파라비 무난하죠? 됩니다. 아 지금 디리벳이 밴드 있고 화영을 픽했기 때문에 조엘에게 힘들고 옵니다 지금. 네. 도적 정령사 마도사 중에서 픽을 하실 수 있고요. 미네르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와 근데 이 팀이 이렇게까지 연승을 챙긴 이런 상상을 누가 했겠습니까? 어 생각보다 지금 이게 네. 팀이 역배였거든요. 네 재밌네요 이거. 역배 거신들은 다들 화로성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네르마 선수가 연승을 끊어주는 모습도 괜찮을 것 같아요. 흥미진진하게. 저희만 죽으면 끝인가? 베젤. 힘을 개방합니다. 내 손으로 흥미로웠습니다. 자 메르세데스 예, 화영과 이제 천재리 벤이 됐습니다. 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승부가? 이건 조금 예측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화라비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일단 경기는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이 또한 여신의 안배라 믿습니다. 치저 버프를 두르게 될 것 같죠? 네. 아 이슬 멋졌습니다. 이슬로 일단 행계를 땡겼어요. 자 일단 방법 예, 협공 이슬로 협공. 네. 아 제재를 자르겠다. 어... 그러네요. 제재 자르기. 예 제재를 자르고 시작하겠다. 자 제재. 근데 아, 친구 빗나갔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예. 먼저 진입한다. 여기 잠비가 아 잠비 벌써 3승 스택이 쌓였어요. 피해야 돼요. 오 야 잠비가 피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3승가 날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죽겠어? 아 랑디 스택입니다. 랑디 날라와요. 랑디 3승 보검 아 날라와요. 아 와 이거 너무 아파요 미네르바 선수. 이게 셋이 잡힌가요? 와 스캠. 이게 무슨? 와 잠비가 오늘 처음으로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 이러면 잠비 픽하는 분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와. 와 대박이네요 이거 근데. 잠비가 3세가 순방이 연습 날라왔어요. 아 미네르바 선수 준비 많이 해오셨을 텐데 아 대황잔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대황잔. 와 이게 이렇게 되나요? 내가 상대하지. 부활 에이스. 자 잠비 1세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가자. 와 이렇게 되면은 예상치 못했어요 저는. 이게 이 스코어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전혀 생각을 못하는 흐름이에요. 진짜 고병 미소서 한 명 남았습니다. 와 이거 보이십니까? 아 지금 5대1이에요 5대1. 고명미 선수가 혼자서 다 잡으셔야 돼요. 이야. 1대5 상황입니다. 1대5 상황이 됐어요. 지금 자 선 잠깐만 선 낸 후 선택해주세요. 아 이거 집단 린치입니다 지금. 예 집단 린치. 이거 고명미 선수가 뒤집을 수도 있고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이건. 아, 선으로 고명미 선수가 선택을 했고요. 자 이제 진행됩니다. 과연 고명민 선수가 역전의 쾌거를 달성하실지 아니면 와 이건 진짜 부담이 될 거예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대5 상황이에요. 와 이걸 뒤집은 거의 전설입니다 지금. 네 와 와 이거 센데. 자 크레이머 선수 준비되시면 레디해 주시면 됩니다. 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이 팀은 해서 선수 제외하고는 마트비를 챙겨봤습니다. 예, 와. 1대5 상황이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와, 재밌네. 자, 경기 시작됩니다. 네. 부산 깨기. 일부러 했습니다, 일부러. 네, 과연 두 선수. 고명민 선수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수죠 고수 고수 중에 고수죠. 과연 이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지금 1대5 상황에서 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지. 네, 크레이머 선수도 만만치 않죠. 맞습니다. 아직 쟁쟁한 선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와 종차에 고릅니다. 야 자 폭백으로 갑니다. 예. 흥미진진하네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역전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조금 네 역전이 될지 차단을 당할지. 와 이 팀 와 저 깜짝 놀래켰어요. 1대5라니 예상 못한 결과입니다. 네, 진짜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면 지난주에 1팀도 되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맞습니다. 와. 자, 과연? 아, 일단 템포덱을 막으려는 폴리 나왔습니다. 예. 크레이머 선수 이제 도적이랑 기사 사수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해줘. 어우. 막 고명민 선수는 실내나 그 레전드 그 하시면서 많이 상대는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해줘류를 어떻게 대응하실지. 커에이릭. 좋아. 모라스. 모라스. 네 크레이머 선수 자. 오픽 어떻게 고를지. 지금 같은 기사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대의 스타일을 알고 있죠. 네, 그리고 크레이머 선수는 1팀의 강력한 세이렌 선수들 이긴 선수예요. 여기서 승부가 아예 끝날 수도 있고 고명미 선수가 이제 승리를 해서 이제 역전의 빌미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기대가 됩니다. 하웨리 키보를 의식한 빌미가 나왔습니다. 네, 고명미 선수는 벤을 이제 골랐고요. 크레이머 선수는 지금 신중합니다. 어떻게든 잘라내야 되는 쪽과 어떻게든 역전해야 하는 쪽의 대결. 아 신중합니다. 네, 엄청 신중해요. 종찰. 예, 종찰 변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진행이 됐네요. 자 경기 시작됩니다. 네 파이팅. 자 이게 지금 매치 포인트가 될지 아니면 역전의 발판이 될지. 네 스킬을 쓰나요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나요? 화염 때문에 좀 부담이 돼요. 이거
어 효공 오 오 아 삼칠 대 화염 선턴입니다. 자 카이리한테 선세를 날립니다. 자 사회 아 카이리 죽었어요. 고명희 선수 3세 날리고요. 어우 라스 진짜 합니다. 네. 시작해 볼까? 아 인빛이 발동 안 한 거. 아 빌리안 안 죽었어요. 당신은 제 도시. 와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네. 나 모라스로 면역을 둘러놨다. 예, 자 면역을 둘러놨기 때문에 랑데가 다시 숨으면 됩니다. 예. 예, 버티고 있어요. 이제 스킬을 쓰겠죠. 자 케어 해주. 네. 이스 달라고요? 예. 맡겨주라고. 아, 숨어야 됩니다. 아, 숨어야 돼요? 아, 예, 어, 숨었네요. 숨었습니다. 예, 숨었어요. 예. 뭔가 왜 우리가 안 도와하게 되지? 오, 협공? 오? 몸 좀 풀어볼까? 이 또한 여신의 안배라 믿습니다. 아, DNA 이제 DNA 산소로 치저 버프를 눌러서 이제 막습니다. 이제 치저가 좀. 과연 해주를 할 수 있을지? 아, 지금은 랑디가 해줘야 됩니다. 네. 자, 빼지 말고 덤벼봐. 랑디가 지금 풀비율과 화형을 잡아야 돼요. 맞습니다. 빛의 가우로 당신을 인도해드리자. 아, 상대는 풀비율의 화속. 예. 네. 화형. 오! 오! 너! 날라왔어요! 풀비어를 잡았어요! 아니, 이걸 해줬어요! 아니... 잠깐! 풀비어 3사 아끼 안 쓰지 않았나요? 와... 이럴 수가? 아니... 이런 경우가? 자, 숨어야 됩니다! 와, 자, 여기서 숨어야 돼요! 오! 아, 숨었어요! 아, 와, 이럴 수가! 효과까지! 이야! 와 반깍! 와 이걸 이렇게 뒤집네요. 와. 그럼 끝났죠. 와. 크리머 선수 당황했어요. 아. 와 크리머 선수한테 좀 무세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와 이걸 이렇게 뒤집네요. 와 고명민 선수. 메시 포인트를 지금 역전승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네, 살로 선수가 그거 정할 수 있어요. 선 랜덤 후 선 랜 후 선택해 주세요. 살로 선수 선 자 시작합니다. 두 선수 레디해 주시고요. 남아있는 이 팀의 선수는 4명. 네. 자 시작합니다. 과연 살로 선수도 잘해요. 자 2대5 네. 못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와 방금도 진짜 와 이거는 고영희 선수가 질 뻔했는데 예. 와 재밌었네요. 대단합니다. 네. 일단 벤이 겹치지 않았습니다. 두 선수. 당신을 인도해드리죠. 야, 고명미 선수가 레전드를 찍는 상상도 지금 살짝 됩니다.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있죠. 네. 네가 다음 상대야? 지금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잡아야 돼요. 빨리 잡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아, 보스 레이드죠. 이 팀 입장에서는 아, 보스 레이드입니다. 야, 빨리 잡는 게 속편하거든요. 네, 지금. 자 준살 또 고르고요. 든든합니다. 잘. 현발. 어우 현발이 나왔어요. 풀밍. 와. 살로 선수 데뷔해 온 것 같아요. 약간. 아예 해줍니다 지금. 네. 레인가르의 살로 선수. 이제 시작입니다. 로 했나? 틀었어요. 야타! 야타 나왔습니다. 야타. 예. 아, 재밌네요. 아, 재밌습니다. 와, 방금 전에 저는 솔직히 크레이머 선수가 이길 줄 알았어요. 아, 이거 게임 끝났구나 싶었는데, 와. 이걸 어떻게 실력으로 그렇게
뒤집을 수가 있지? 자, 혈카! 혈카까지 나왔습니다, 살려 선수. 아, 지금 변수나 변수가 네, 바로 나왔어요. 네, 불사 해제할 만한 그게 없기, 억제기가 없기 때문에 혈카를 지금 픽하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와, 이것도 꽤 지금... 예, 빡세요. 빡센 픽이에요, 지금. 지금 산후 선수는 사용 배랄 생각이... 네, 지금 이 팀 입장에선 끝나야 되거든요. 구명미 선수를 잡으면 우승이 확정되기 때문에. 아, 지금 루타하는 픽을 다 들고 왔어요. 예, 화라비까지! 와... 빡세요. 지금 다들 이 순간만을 위해서 픽을 숨겨왔나 싶을 정도입니다. 와... 자, 한테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구명미 선수 빠르게 배너를 했고요. 자, 살루 선수는 지금 고민 중입니다. 무엇을 배너를 할지? 아,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과연? 자, 혈카와 로엔나가 배너 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승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봅시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과연 끊어야 되는 이 팀과 이겨야 되는 1팀의 대결. 아, 이번 경기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중찰 선턴. 네, 고명미 선수 3스. 네. 아, 1스. 네, 기절은 피했어요. 자, 걸어야죠. 협공! 오, 잡았어요! 예, 잡았어요. 와, 이럴 수가. 세상에. 이거 거의 그 최종 보스 모드 아닙니까? 보스 모드? 구명미 선수 그냥... 1팀의 지금 보스 모드예요. 와, 이거를 협공으로. 와. 차라리 화영을 배라면. 와, 살로 선수. 네. 살로 선수 지금 밴 되게 좋았거든요. 밴픽 되게 좋았는데, 와, 협공. 와. 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세를 빨리 써야 될지. 네, 3세로? 썼습니다. 아마 중차를 때리겠죠? 아, 빗나갔어요! 약간 도박수를 줬네요, 지금. 와. 아, 한테. 아파요. DNA 아파요. 예. 네. 와, 너무 셉니다, 공영민 선수. 형이 완벽해요. 예. 근데 픽을 되게 잘했거든요. 현발이 턴을 잡았으면은 몰랐던 건데 혈공이 터졌어요. 앞에 크레이머 선수와의 대결도 크레이머 선수가 저 그 거의 이긴 느낌이었는데 혈공으로 그거를 또 뒤집어 으셨죠, 고명미 선수가. 와, 이렇게 스코어를 3-5로 가져갑니다. 다음은 네, 크로네코의 하나이드 선수. 역수입으로 가는 그림 나오고 있습니다. 와, 대박. 아, 그냥 선 그대로입니까? 하나이리 선수 선이면 바로 시작합니다. 이리. 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팀에 남은 선수는 3명. 네, 선이요. 예. 자, 시작합니다. 경기 바로 이어서 합니다. 지금 아레나 그 주차하셔가지고 최대한 편하고 빠르게 경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와, 3-5. 와,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예. 재밌게 흘러가네요. 이 팀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걸 또 고명미 선수가 뒤집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요. 자, 에픽의 신이 손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예. 앞에 크레이머 선수나 살루 선수나 픽을 되게 잘했어요. 질픽은 아니었어요. 네, 질픽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협공이, 와.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진짜 코유나의 가호를 받고 있습니다. 네. 코유나의 가호. 아, 재밌네요. 도에링을 먼저 가져간 이기 선수. 네. 아마 크레이머 선수나 살루 선수는 조금 분할 거예요. 억울할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 협곡만 아니었어도, 그쵸? 맞습니다. 네, 아, 아마 실내나 좀 하시는 분들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와, 이건 절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었다. 근데 그걸 뒤집는 고명미 선수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탑병기에서 그 내가 상대하지. 풀비올이 상승을 안 맞았어도 네. 자, 화라비를 픽하는 고명미 선수. 어, 솔리가 먼저 나옵니다. 네, 설국도 나옵니다. 마침 있네요. 자, 1위 선수 잘라야 돼요. 지금 이 팀 입장에서는 지금 잘라야 되기 때문에 예. 한 판만 이기면 돼. 한 판만. 그러니까 한 판만 이기면 되는데 지금 연설 두 판 뭔가 좀 당했습니다. 와, 그 한 판이 왜 이렇게 어렵나요? 예, 이길 수 있었는데 당했어요. 자, 필리스와 에미. 과연 어떻게 픽을 할지. 사수 나왔고요. 기사, 정령사, 도적 중에서 픽을 할 수 있는 고명미 선수입니다. 가볼까요? 네, 나태실. 나태실. 1위 선수는 도적, 마도사, 사수 중에서 두 개를 고를 수 있죠. 네, 마도사 마신을 픽했고요. 마신 나왔고요. 네. 과연 도적과 사수 중에서 어떤 걸 픽하실지. 어? 진짜라비 가짜라비? 오 이성 저 순간 이성 고르는 줄 알았어요. 네. 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어? 지금 라비를 만지작거리시는 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사를 이미 골랐기 때문에 아 맞네. 고를 수가 없어요. 고민이 될 겁니다. 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뭘 고르든 고민 되거든요. 예, 설국 때문에, 설국의 존재 때문에 해배를 고르자니 설국을 배내야 되기 때문에 오픽에서 고명민 선수가 유리한 걸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자, 1초 남았습니다. 아, 영세. 영세가 로엔나. 와. 지금 이 팀 입장에서 어떻게든 변수를 지금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좀 안전한 픽을 선택한 1위 선수와 고명민 선수도 약간 눕대 느낌으로 좀 픽을 했어요. 맞습니다. 설국과 에밀이 서로 벤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은 힐러가 있는 지금 고명민 쪽, 고명민 선수 쪽이 조금 더 안정성을 챙겨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네. 네, 디버프 케어. 네, 디버프 케어의 대결이네요. 디버프를 가지고 있는 이리 선수와 조율자의 권한을 통해 어긋난 자, 조엘이 삼수 먼저 두르고요. 그냥 풀 삼수를 먼저 써서 랑디 삼수 일단은 그냥 넘어가겠다. 자, 이제 랑디가 삼수를 바로 써야겠죠? 네. 저를 온전히 믿진 마십시오. 목숨을 걷어주지. 네, 조에릭부터 공격을 공략을 하고 있는 고명미 선수. 랑디가 또 숨지를 못했어요. 맞습니다. 네, 인빛이 그겁니다, 진짜 그 아티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랑디를 공략하고 있는. 네, 도발 걸렸고요. 그렇습니다. 공인. 추가탄은 안 터졌습니다. 추가탄 없습니다. 예, 추가탄은 안 터졌고요. 아, 이거 좀 아팠어요. 어, 이거 좀 예. 도대! 아! 이럴 수가? 아, 도대 쏘았습니다. 예. 근데 아직 화라비가 있어요. 예, 아직 화라비가 있습니다. 고명미 선수 아직 화라비 있어요. 네. 두렵다면 도망쳐. 이제 시작입니다. 후. 아, 저 화라비만 자르면 끝이네요. 네, 근데 마신이 추가타가 안 터진 게 그 이 복잡한 흐름에서 좀 그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용증을 띈 화라비라 가지고 네. 도발. 예정동인가. 아, 일단 용증이나 제가 네, 디버프 케어가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데미지가 세요 화라비가. 질성은 하지 않아. 조심하시오. 고민되죠? 예. 네. 어떻게 할지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엔나? 로엔나를 치네요. 손을 잡는 건 지금뿐입니다. 모릅니다 지금.
도발. 아, 여기서 화라비가 또 도발이 걸리나요? 아 협공. 그렇습니다. 용기를 가져야 해. 너의 가치를. 어 이러면 이제 마그 타임 돌아오거든요. 네. 번은 아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영셀도 지금 한번 번을 써야 될 상황이 오지 이게 네. 아끼는 겁니다. 방버프 눌러줬고요. 도망쳐라. 어떻게 할지 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네, 보호막을 제 실드를 줬어요. 번수. 네, 승부를 거는 1위 선수. 더대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어, 3세를 저 한번 다시 둘을 생각했어. 예. 와. 자, 화라비 그 3세를 한번 버티겠다는 소리예요. 예. 와, 1위 선수 운용 잘하네요. 번수? 도발? 네, 도발과 보호막을 같이 두르겠다. 자, 이거 버프 넣고 예, 마신 3스 타이밍이에요. 마신 3스가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화라비에 감각이 걸리면 거의 게임 끝나요. 예, 예. 안 걸릴 수도 있죠. 절대 저항의 싸움. 너 역시 어둠이군. 어, 나세실은 좀 치명적으로 걸린 것 같습니다. 나세실만큼은. 자, 번. 아, 동인 표정 무시. 회복을 막았습니다. 예, 몰아치겠다. 지금부터 몰아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이대로 나세실은. 와, 얘 너무 세요. 와, 다시 도발까지. 와. 걸리나요? 네. 걸렸습니다. 도망쳐라. 결과는 정해져 있어. 아, 현재 노엔나가 봉인 걸려 있어. 회복 안 되죠? 봉인 안 걸렸고요. 지금 열강은 5열강까지 차 있는 상태입니다. 아파요. 아, 더스트 데빌 봉인 상태. 아, 경기 끝이 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아, 고명민 선수가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었는데 게임이 끝났네요. 와, 이렇게 해서 팀 대항전 승부가 마무리가 됐네요. 결승전은 이제 1팀과 2팀이 맞붙었는데 3대 6의 스코어로 1위 선수가 끊어냈습니다. 와.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재밌었네요. 고명민 선수도 굉장히 엄청난 기량 보여주셨는데요. 그렇죠. 엄청 압도적인 선수였죠. 지금 승부가 이렇게 났습니다. 아, 예, 지금 이겼어요. 지금 이겼어요. 윈 넣어줘야지. 아, 역대 거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어, 예,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근데 이거 경기 꽤 재밌었네요, 진짜. 어, 아, 역시 결승 나왔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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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 나왔어요. 마지막에 너무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 팀과. 그걸 또 뒤집으려고 했던 이제 1팀의 대결이었는데 와, 재밌었습니다. 어, 포인트 이거 분배 좀 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상품 그게 있죠? 상품 타임이죠 이제? 네, 상품 타임입니다. 상품 타임. 이제 이거 룰렛을 돌려야 돼요. 자, 상품에 대한 설명들 한번 해주고 시작하시겠습니까? 아, 예, 그러죠, 그러죠. 일단 경기 2주에 걸쳐서 진행됐던 이제 대회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진짜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재밌게 중계할 수 있었습니다. 선수분들이 진짜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자, 일단 우승팀 같은 경우에는 전원, 그러니까 이 팀 선수죠. 이 팀 선수분들은 전원 구글 기프트카드 3만원권. 예, 3만원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찬조는 퍼스트 기사단의 상판님께서 찬조를 해주셨고요. 우승팀 전원 기프트카드 3만원권. 그리고 이제 레인가르의 영순수님께서 전원 맥앞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그리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 레인가르의 라님 이제 라임 선 라님 님께서
세 개의 이제 상품을 예, 이제 후원해 주셨어요. 되게 좋은 구성이고요. 에어프라이기와 초음파 세척기,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제 우승팀 중에서 이제 룰렛을 돌려서 세 분이 각각 당첨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가 이제 우승팀이고요. 이제 참가자 룰렛도 있어요. 참가자 전원 이제 룰렛을 돌릴 거고요. 순서대로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지금 중계 중이신 쿠로네코 소속의 이제 감참봉님께서 안동소주를 거셨고요. 요거 당첨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뿌링클 치킨 이제 퍼스트의 세이렌님이랑 토라네코의 일편님께서 참조를 해주셨고요. 두 명 추첨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구글 기프트카드 10,000원권 토라네코의 썸머 선수 썸머님과 레인가르의 해서웨이님 그리고 퍼스트의 두리님께서 참조를 해주셨고요. 3인 추첨 네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은 쿠로네코의 쿠야님께서 이제 스타벅스 카페라테 두 잔과 케이크 그 다음에는 쿠로네코의 프로로링고님께서 참조해 주시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케이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센코 퍼스트의 센코님께서 이제 참조해 주신 말랑아기 고양이 LED 무드 등 그 다음은 킹콩 쿠로네코의 킹콩콩님이랑 님께서 맥도날드 빅맨 세트 기프티콘을 이제 참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쿠로네코의 남사기님과 퍼스트의 고명미님께서 이제 참조를 해주셨는데 만스터치와 만스터치 사이버거 세트 두 명 추첨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레인가르의 현근소연님께서 참조를 해주셨는데 피규어예요. 그러니까 당첨되신 분은 램미나 리무르 피규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네. 이제 레인가르의 이제 슬레이어 복서님께서 이제 두 개를 참조해 주셨는데 에픽세븐 네. 그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 에픽세븐 그 뭐라고 하지 그거? 에픽세븐 굿즈 에픽세븐 굿즈고요. 돗자리랑 무드등 여기 두 개를 참조해 주셨어요. 각각 한 명씩 추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하나 참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각각 이제 시로네코의 가모리님, 크로네코의 방식도님, 토라네코의 선머님, 레인가르의 미네르바님께서 참조해 주셨는데 이제 편의점 상품권 각 하나씩 추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꽝은 꽝이긴 꽝인데 이제 크로네코의 킹콩콩님께서 슈퍼초스를 이제 참조를 해주셨어요. 아 참조해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예, 참조해주셔야 될 건 최대한 많은 참가자분들의 당첨을 위해 중복 당첨자 없이 위 적혀있는 순서대로 추첨을 할 겁니다. 네. 예, 한마디로 당첨자는 다음 상품부터는 룰렛에서 제외되는 방식이에요. 물론 이제 우승팀은 전부 다 이제 기프트 카드랑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은 받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어떻게 기대가 되어 있었어? 아 추억님이 참조해주신 그거는 이제 쿠로 자체, 예, 네. 쿠로 자체 추억님 참조한거나 이제 이거 참조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 룰렛 돌리기 지금 해야 되는데 구글에서 검색하는 건가? 네. 검색했어요? 뭐라고 그때 뭐였지 이거 룰렛? 룰렛 돌리기 검색하면 됩니까? 잠시만요. 잠깐만. 자 이게 저번에 아니, 색깔로 했던 거 아닌가요? 예. 룰렛이라고 치면 나와요? 이겁니까? 아닌데? 8개까지니까 8개까지는 아니고 아 그때 그 했던 거 있잖아 그때 추첨이었죠 아마 아 추첨으로 검색하면 되나? 그때 했던 거 이거였나? 이거 맞아요? 잠깐만 잠깐만요 테스트 우리 뭐해 뭘로 했었지 지난번에? 그거 어디 갔지 그거? 그 색깔 고르는 거 그거 어디 갔어? 그러니까 그거 어디 갔어 아 이거 미리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어차피 경기는 끝났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만요. 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랜덤 추천기? 제한 없는 것 같아요. 아 잘 되면 그걸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당첨
테스트. 나 테스트 한번 해보고. 네, 테스트 한번 해보고요. 뭐 어쩌라고? 잠깐만. 인덱스 목록을, 그러니까 똑바로 이름을 적으라는 거야? 다른 거, 다른 거. 그 추첨자 추가하기에다가 참가자분들이랑 네. 추첨할 사람 이름 적고 네. 추첨하기. 아 잠깐만요. 어 그 그때 검색하면 바로 나왔었는데 뭐였지? 사다리 타기. 사다리 타기로 검색을 했었나 봐요. 자 천천히 찾아봅시다. 아닌가? 아 어딨더라? 진짜 우리 다 붕어인가봐. 지난주에 해놓고 까먹었어. 아 나도 이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건 아니잖아. 자, 일단 우승자분들 룰렛부터 돌려야겠죠? 이거 아닌데? 네네. 어, 어디 갔지? 딱 보면 나오잖아. 이거였나? 아, 어 이거 같기도 하고? 아니네. 집 뽑기. 룰렛 뽑기. 그냥 아까 그 랜덤 추첨 그걸로 하시죠. 예, 이게 좀 깔끔해 보이죠? 자, 다시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일단 우승팀 명단 확인을 해 볼게요. 우승팀. 서티즈 누가 욕하래? 어? 잠깐만. 자, 룰렛 돌립니다. 자 일단 우승팀 닉네임을 먼저 적을게요. 해서웨이님. 네. 트레이버님. 살롯. 되는 거 맞지? 아 네. 해보니까 나오더라고. 나온다고? 네네. 이스피님. 푹신 침내님. 추가 기능은 뭐야? 그냥 추첨하기 한번 추첨하기. 예, 룰렛 돌리겠습니다. 추첨하기 누르면 돼요 이제? 네. 자 일단 첫 번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상품은 에어프라이기 당첨자를 추첨할게요. 에어프라이기 전원지급 제외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네. 아 이거 안 적어도 되는구나. 네, 네네, 추천 시작하기 누릅니다. 예, 네, 이거 누르면 됩니다. 예, 과연 누가 당첨될지. 3, 2, 1, go. 네, 크레이머님께서 에어프라이기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잠시만요, 저 이거 메모 좀 할게요. 엑셀 켜가지고 잠시만요. 추첨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 아, 되게 훅 올라가네요. 아, 추첨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다. 잠깐만, 다시. 잠깐만요. 에어프라이기 당첨자는 크레이머님 충전되셨기 때문에 저장하기 됐나? 이제 크레이머님을 제외하고 네. 자 이제 다섯 명 중에서 이제 다음 거는 초음파 세척기예요. 초음파 세척기 추천자 뽑습니다. 아 그냥 여기다가 적으면 되잖아. 아 맞습니다. 당첨 그러니까, 크레이머님 당첨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잖아. 아 맞습니다. 어 따로 메모할 필요가 없고 진짜 멍청하다. 자 추첨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초음파 세척기 진행합니다. 두구 3, 2, 1, go. 살룻! 오! 네 살룻 선수 우리 살룻이 축하드립니다. 네,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살리는 당첨 축하드립니다. 초음파 세척기 생각보다 요긴하게 쓸 때가 많더라고요. 네. 자 다음은 에어프라이기 당첨되신 분은 집에서 이제 냉동 많이 해드시는 것 같고요. 다음은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똑같이 이제 레인가를 라닌님께서 이제 천조해 주신 거고요. 이제 룰렛을 돌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네 명 중에 한 분이 당첨이 됩니다. 네. 자 간짬분님께서 3, 2, 1 해주시면 제가 누를게요. 아 진행하겠습니다. 네. 3, 2, 1 딱! 오! 푹신 침대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아. 블루투스 이어폰 당첨 축하드립니다. 네, 푹신 침대님 당첨 좀 적어주고요. 당첨되셨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솔직히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거예요. 안동소주 당첨자분을 뽑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부 다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중복 당첨을 빼기 위해서 크레이머님과 산루님과 푸신푸신친대님은 지금부터 빠집니다. 네. 아 이거 근데 입력을 해야 돼요. 다 입력을 해야 돼요. 지금 참가자분들 다 입력을 해야 돼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간 조금 걸립니다. 자, 잠시만요. 입력 좀 할게요. 네. 세님, 서티지님, 그리고 데크렛님, 게이렌이라고 입력하고 있네. 섀도우 버스님, 미네르파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적은 거 말고 지금 팀톡방 제가 눌러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 네.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만 양해 좀 해주세요. 아마 이번에 좀 이템은 이게 다고 문제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대회에서 많이 개선이 될 거라 생각이 드네요. 네, 이 팀도 이게 다고요. 3팀? 3팀 추가해야죠. 잠시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따 어려워라. 누구누구인지 적어놔야 돼. 잠깐만요. 이게 적을... 자, 산팀. 고스란디. 생코. 정순님. 정순. 가나오. 예, 지난주에 참가를 했던 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움. 인브리움. 황금술님.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잠깐만요. 추가되어야 될 분이 린티님. 3팀에 추가됐던 린티님이랑 잠시만요. 한 명 더 있는데 샤프라. 시로네코의 샤프라님. 일단 이러면은 1, 2, 3, 4, 5, 6. 잠시만요. 1, 2, 3, 4, 5, 6. 오케이. 다 추가됐고요. 자 다음 4팀. 방슈토님. 에이다 댕겨님. 푸누마님. 네, 푸누마님. 아야님. 아야나님. 산사아래 오빠님. 산사아래 오빠님. 용순스님. 네, 용순스님. 오, 이거 다 추가돼서 편하다. 잠깐만요. 추가로 돼 있어요. 냠냠님만이었나? 네, 냠냠님. 냠냠님 추가하면 됩니다. 냠. 냠. 됐다. 다 정했네요. 그쵸? 빼먹은 사람 없죠? 네네. 네, 빼먹은 사람 없고요. 자 이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품은 안동 소주. 예, 안동 소주입니다. 이거 꽤 탐나요, 솔직히. 자, 진행하겠습니다. 갓나오, 갓나오 지금 보고 있지? 갓나오가 시작 누르면 누를게. 갓나오가 시작 해줘, 시작. 시작이라고 채팅 치면 누를게. 아니야 갓나오가 눌러야지 갓나오가 어 낚일 뻔했잖아 죽고 싶어 똥눈유 눌렀습니다 방슈돌님 당첨됐습니다 어 축하드려요 아, 축하드립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노리셨던 워러비 상품 네 아 좀 배 아픈데요 방슈돌님 축하드리고요 방슈돌님 축하드리고요 방슈돌님 빼야죠 이제 삭제 네. 자 다음은 어우 헷갈려 잠깐만요 이거 다 적어놔야 돼 다음은 이제 BHC 프링클 콜라 이거 기프티콘인데 이거 두 명 추첨할 거예요 동시에 추첨합니다 이 누르면 되잖아 그쵸? 네네네 자 이거는 살롯 델리가 보고 있지 델리가 시작 누르면 누를게 델리가 시작 누르면 누릅니다 아 잠깐만 이거 화면 보여야지 네 화면 보여줘야지 들리기가 시작 누르면은 강공실 예 누릅니다 강공실 와 크로네코의 린티님과 시로네코의 얀얀님이 당첨이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린티님 얌얌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강공실을 눌렀기 때문에 당첨이 됐고요. 자 다음은 잠깐만 두 분 제외해야 돼. 린티님이랑 냠냠님 빼버리고 자 다음은 구글 기프트카드 1만원권 3명 당첨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해서님께서 시작하면은 누를게요. 시작하면은 누릅니다. 아니야 해서 오케이
와 이번에도 이번에는 하나이리님과 아야나미님 셔프러님이 당첨이 되셨어요. 이거 잠깐만 왜 내 코난만 당첨되지? 왜 내 코난만 되지? 잠깐만 조금 무한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깐 기다려봐. 잠깐만 모니터가 잠깐 꺼졌어. 자 당첨되신 세 분 축하드리고요. 제외 좀 할게요. 10%? 하나 1위 아야나미 제외하고 됐다. 그리고 다음 상품은 이제 스타벅스 카페라떼 두 잔 케이크 요겁니다. 한 명이고요. 자 이거는 또 현건슬님이 시작 누르면은 이제 추첨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세이레이님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제일 많긴 하죠. 강공실 눌렀습니다. 누릅니다. 공실 서티즈님이 당첨되셨어요. 와 이거 뭐지? 이거 주작 방송 아닌데. 서티즈님 축하드립니다. 이럴 수가. 약간 좀 당황스러운데요. 이 정도면. 왜 우리만 당첨되는 것 같지? 서티즈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이제 화장이 지금 화면이 안 보여요. 잠깐만요. 그러면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예. 제가 화면을 가리키다 서태진님 미안해요. 서태진님 미안합니다. 서태진님 다시 추가하고 다시 돌리겠습니다. 아, 같이 안 돼요. 예, 미안해요. 서태진님 제 실수로 인해서 예, 추천 다시 누를게요. 아니 공정해야 되니까. 자, 누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현문슬님께서 시작 버튼 눌러 주세요. 아 서티즈가 눌러. 서티즈가 시작하면은 누를게. 서티즈 미안해요. 제가 화면을 가려가지고 시작 누릅니다. 서티즈가 시작하면은 간. 오케이 고스란지님 당첨. 아 서티즈님 미안합니다. 이거 화면을 제가 가리고 있어가지고. 네 서티즈님 미안해요. 란지님 축하드립니다. 고스란지님 축하드립니다. 이거 좀 넘어간 것 같은데요? 서태지 아마 울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자 다음은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과 케이크 추첨을 하겠습니다. 고산지님 뺐고. 자 이거는 현건설님께서 다시 시작을 눌러주시면 누를게요. 현건설님 준비 중입니다. 자, 지금 현건설님 거 대기하고 있어요. 현건설님이 시작. 예. 오! 레인가리의 섀도우버스님. 갑자기 네. 또 안 보여. 아니 이거는 안 껐어요. 추천 결과는 내가 안 껐어. 이거는 다시 안 해도 돼. 이거는 내가 안 껐어. 다행이다. 또 실수할 뻔했네. 아 제가 학고라서 이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이거는 제가 안 껐어요. 추천 결과. 섀도우버스님 당첨 축하받습니다. 이거 웃지 마. 자 다음은 이제 잠깐만 섀도우님 이거 적었고요. 다음은 말랑하기 고양이 LED 무드등입니다. 요거는 아 이거 좀 탐나더라고 쓰다 보니까. 예, 한 명 추첨할 거고요. 이번에 또 안 굴린 사람 세이레님께서 우리 퍼스트의 세이레님께서 그 신호를 주시면은 제가 이거 누르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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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어, 세이레님 지금 잠수신가요? 세이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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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할까요? 쌍팔님 네. 오신 김에 쌍팔님 오신 김에 시작 좀 외쳐주세요. 시작 누르면은 추천을 누르 이거 추천 버튼을 누를 거거든요. 네. 쌍팔님이 말씀해주시면 추첨 슛 고명미 선수가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말랑 아기 고양이 무드 등은 고명미님께서 당첨이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고명미님 당첨이 되셨고요. 아직 많아요 상품. 자 다음은 맥도날드 빅맥 세트입니다. 추첨을 돌리도록 할게요. 고명미님 빼고 빅맥 세트는 한 명 추첨입니다. 한 명 추첨.
영순스님, 영순스님이 그 신호를 주시면 제가 누르겠습니다. 영순스님께서 신호를 누르시면 바로 시작하기 누를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슛! 미네르바님 축하드립니다. 아, 예, 맥도날드 빅맨 세트는 미네르바님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어, 화면 보이고 있었지? 미네르바님. 다음은 아, 보이고. 만스터치 사이버거 세트 두 개입니다. 두 명이 당첨이 되실 거고요. 잠깐만, 미네르바님 빼야 돼. 미네르바님 빼고. 됐죠? 촌 추첨한 인원수 두 명. 자, 여기서 아직 시작 버튼 시작 안 한 분이 누가 시작할까? 누가? 아, 세이렌님 계시죠? 세이렌님이 신호 주시면 누르겠습니다. 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고고! 예. 네, 당첨 결과 하나는 센코님 축하드리고요. 하나는 살살의 오빠님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두 분 축하드립니다. 잠깐만, 이거 입력해야 돼. 센코, 살살의 오빠. 두 번 당첨이 되셨고요. 재미. 아, 지금 당첨 아직 안 된 분들이 좀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쵸? 자, 이제 좀 됐다가 뺏긴 분도 계시죠? 예, 서태지님. 서태지님, 미안해요. 자, 이번에 에픽 세븐 굿즈 돗자리입니다. 돗자리 찬조. 이거 먼저 굴릴게요. 돗자리 총 추첨한 인원수 한 명. 자, 이거는 그 뭐야, 누가 누를까? 게이렌이 시작하면은 누를게. 게이렌이 디코 잠깐만 이거 디코 어떻게 주죠? 아, 쌍파님 지금 잠깐만 쌍파님 개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쌍파님이 놀러 오시기로 해가지고 다행히 시간이 되셔서 뒤늦게나마 놀러 오셨네. 그 일찍 네, 여기입니다. 오셨대요. 네, 이거 링크 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개톡으로 보내드렸고요. 자, 게이렌 빨리 그 시작 누르면 누를게. 눌러봐. 잠깐 쌍파님 먼저 오셨고 잠깐만요. 잠깐 어서 오세요. 아, 쌍파님 어서 오세요. 쌍파님? 들리세요? 아, 예, 말씀하세요. 네. 들리세까지는 들렸어요, 쌍파님. 들려요? 아, 예, 들립니다. 아, 예, 아, 쌍파님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야, 예, 다들 빨리. 아, 좀 일찍 올라오려 했는데 일정이 안 돼가지고. 오, 쌍파 팬클럽 빨리. 와, 반갑습니다, 쌍파님. 아, 그래도 이게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벤트 추첨만 남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남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이 팀이 우승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이 팀이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중단하자면 일단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아까 오후에 했던 팀이고요. 아, 3-4 이전. 네, 3-4 이전이 이렇게 끝났고요. 아까 1팀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이거 수정을 좀 해야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리면 됐다. 이렇게 승부가 났어요. 아까는 되게 재밌게 흘러갔어요. 그 이 팀이 꽤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지금 승부가 거의 탈롯은 예상대로 뒤졌네요. 네, 이렇게 승부가 났습니다. 델리기는 사망했습니다. 근데 델리기도 꽤 픽을 잘했어요. 자, 그럼 다시 안질 픽이었는데.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그 추첨을 마저 할게요. 뭐였지? 네? 피규어였죠, 피규어. 맞나? 오, 피규어 크다. 잠깐, 피규어 당첨자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돗자리까지 하지 않았나? 여기? 아니, 피규어 건너뛰고 돗자리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시 피규어 하면 될 것 같아. 아, 예, 피규어를 건너뛰었구나. 사이버가 마지막이어서. 피규어 아니 내가 피규어를 지금 패스한 거야. 예, 자, 피규어 그러면 이거 당첨자를 뽑겠습니다. 그 게이렌님께서 시작하시면 제가 누를게요. 잠깐만, 룰렛 켜고. 자, 추첨 시작하기 누릅니다. 강군실 눌렀어요. 해서웨이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예, 해서웨이님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상품 많다. 예. 아 이거 다들 풍족하게 다 주셔가지고 당첨 많이 되고 계세요. 이런. 예. 지금 아까 하신 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데. 아, 누구야 누구야? 현금슬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피규어를 하필이면 해서한테 줘야 된다. 자 그러면 에픽세브 굿즈 돗자리 마저 추첨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추첨을 다 끝내도록 하죠. 네. 자 이번에는 누가 하실래요? 누가 시작 누를래요? 당첨자인 누뉴님께서 다시 한번 해서님께서 시작 눌러주세요. 아 피규어 저 빼고 다시? 싫어 안돼 그런 거 없어 선택권 없어 꿀복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취소 없어요 오딜 아예 아예 빼버리는 건 가능해. 오케이 고고고 누릅니다. 아 잠깐만 아 화면을 또 안 보여줬는데 보였어요 보였어요. 예 네. 이거 안 껐어 안 꺼가지고 현근선생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아 네, 어, 뭐야 소리 막 아 저 방송 품격 좀 떨어집니다. 예 네. 뭐, 아예 근데 쌍팔님은 자주 보러 오셔서 알아 이거 질 떨어지는 방송인 거 잘 알고 계셔. 애청자시잖아. 네 애청자셔가지고 잘 알고 계셔. 자 다음은 아 이거 무드등 겁나 이쁘던데. 예 봤는데. 이거 무드등은 그겁니다. 그 잠시만요. 그 뉴뉴님 어딨지? 해서 왜 이거 이미지 있지 않나? 예 이미지 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진짜 이쁘던데. 개인적으로 저도 이거 꽤 갖고 싶었던 그건데 잠깐만요. 근데 이미지가 왜 안 보이냐? 밤에 이거 키고 혼자 누워서 F7 하면 분위기 살거든요. 누누 그거 보내줘봐. 잠깐만. 잠깐만 내가 있어. 아 여기 있다. 이거예요. 이거 보면 뭔지 알 거예요 다들. 아 이거 이러면서 화면이 안 보여. 아 제가 올릴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예요. 맞아 이거 겁나 예뻐. 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에픽세븐 무드등입니다. 예 네, 이제 이거 돌릴 거예요. 네. 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나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 도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금이거나 설마 라카를 뿌렸겠어요? 아 쓰레기. 아. 라카 뿌린 거면 그것도 웃기다. 황금색 라카. 설마 수마개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아 설마 라카를 뿌렸겠습니까? 아 일단은 자 이거를 이제 돌리도록 할게요. 추첨을 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픽세븐 무드등. 약간 잎사귀가 여물 닮았는데. 네. 자 이거는 지금 안 돌린 분이 그 뭐야 그거다 썸머님께서 한번 시작 누르면 제가 누르겠습니다. 썸머님께서 이번엔 쌍가님께서 썸머님께서 눌러주세요. 신호를 주세요. 시작! 시작! 예 세이렌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아~ 예 방금 무드등 이쁜 무드등은 세이렌님께서 당첨이 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오 세이렌 버스 안에서 이거 키고 에피세븐 하면 되겠다. 자 다음은 이제 별로 이제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받아가시라는 의미에서 이제 아메리카노 당첨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세이렌님 빼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이거는 제가 누를게요. 3, 2, 1 네 푸누마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퍼스트에 푸누마님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아 진짜 거의 다 받아가는구나. 네 다음은 상품이 엄청 많았어요. 치유 편의점 상품권인데 일단은 3,000원 잠깐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지? 잠깐만요. 3,000원짜리 3장 먼저 하겠습니다. 3,000원짜리 3장 3장 뽑고 그 다음에 그 하나는 2,000원권이거든요 그거 들릴게요. 자 3명 쌍파님께서 다시 한번 신호 주시면 제가 버튼을 네. 누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켤게요.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야 고고고 누릅니다. 서티즈님 결 다시 당첨 에이라 댐벼님 임브리오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서티즈님 잠깐만요. 서티즈 에이라 댐벼 임브리오님 당첨되셨고요. 그 다음에 2,000원짜리 하나 마저 굴릴게요. 임브리오 서티즈 자 다섯 분이 약간 지금 운이 안 따라주고 있네. 에어 케이렌 선수와 감나오 선수. 자 서티즈님이 다시 한번 신호를 주세요. 서티즈님 시작 누르면 누르겠습니다. 자 시작. 신호 준 거야 뭐야? 빨리 빨리. 신호 줘봐 서티즈. 서티즈
빨리 시작. 어? 고고 누릅니다. 정수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정수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정수님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마지막은 이제 룰렛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분들은 츄파춥스입니다. 츄파춥스 하나씩 당첨이 되실 거고요. 와, 이거 츄파춥스 찾아봤는데 그 다발로 있는 거 맞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250원짜리야. 아 근데 델리기가 이거 당첨 안 된 분들 한때 아메리카노 쏘기로 하지 않았어? 아 다발에서 하나 250원짜리야. 예. 아 지금 츄파춥스가 250원밖에 안 해요? 예. 원래 2대 물가가 원래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츄파춥스 츄파춥스 몰아주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츄파춥스 몰아주기 갑니까? 츄파춥스 몰아주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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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수결 게이르님 오케이 그러면은 다 동의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츄파춥스 다섯 개 빵 진행합니다. 아 나는 다발인 줄 알고 저거 다 어떻게 먹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거 맞 맞을 필요 없어. 예 간장 뭐 데스빈 뭐 강냉이 다 털린 줄 알았네. 지금 데스빈 지금 당첨되신 분. 츄파춥스 하나는 양보하지 못해 이럴 수도 있어서 말해봐. 데스핀님. 오! 데스핀 봐. 야 이런 치킨. 그러니까 세 명 중에 한 명 치킨. 오케이 오케이. 일단 츄파춥스 빵부터 하고 츄파춥스 빵부터. 츄파춥스 빵부터. 추가 찬조가 계속 들어오네요. 예 추가 찬조. 자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간짬보님이 시작 눌러주세요. 츄파춥스 빵. 네? 츄파춥스 빵이래. 여기 츄파춥스 당첨된 사람만 날아가는 거 아니야 지금? 예, 시작. 그래. 예 영수스님. 아니 근데 이거는 따로인 것 같아요. 따로. 그 데스피님께서 주신 거는 따로인 것 같은데. 아 맞나요? 3명. 예. 나 빼고니까 데스피님이 빠지는 거죠 여기선. 예. 이거는 어차피 찬조자가 이제 절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한 분은 잠깐만요. 이거 치킨 디프티콘. 그러니까 당첨 안 되면 조금 아쉽긴 해. 아쉽긴 해 가지고 지금 이스피 님께서 지금 하나를 지금 추가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스피 님께서 시작 누르면 누를게요. 잠깐만 이거 좀 키고. 예, 누르세요. 추천 시작하기. 이스피 님께서 선택. 영순순이 또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립니다. 와. 네, 영순순님 축하드립니다. 유일하게 두 개 타가시는 분 아니에요? 아니다, 이거 너무 웃겨. 게이댄 갓나오. 이게 뭐야? 둘이 끝까지 이 악물고 당첨이 안 된 거 봐. 귀여워. 오, 잠깐만. 하나 1위. 오! 추가 찬조. 이거 재밌는데? 1위 먹을 거야. 1위 먹을 거야. 당첨 안 되면 치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게이댄 갔다 오려. 아, 잠깐만. 추가 찬조. 이러면 진짜 꽝 둘 중에 한 명이 꽝이에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걸리면. 네, 그냥 와. 운이죠, 예, 진짜. 그건 진짜 운명입니다. 여기서 안 걸리시는 분. 델링님이 아 델리기가 아준다고. 네. 아 이거 이제 최종은 잠깐만 이거 그러면 이제 마지막 승부네요. 마지막 승부. 아리아 스킬이야. 잠깐만요. 이거 편집 좀 잠깐 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잠깐만. 델리. 자 돌립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1위님께서 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위님께서 시작 버튼 누르면은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자 과연 갓나오와 게이렌의 대결 시작! 게이렌 당첨!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게이렌님께서 당첨이 되셨어요. 예야 축하드립니다. 야 갓나오 선수 끝까지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갓나오 선수 운이 아예 없진 않네요, 게이렌님이. 예, 운이 아예 없진 않네요. 어떻게 이렇게 최후의 한 명까지 남지? 그럼 이거는 자동으로 갓나오 선수가 당첨이 되시네요. 예, 갓나오 안 쳐도 되길래. 슬퍼, 지금. 지금 갓나오 같은 경우에는 게이렌한테 패배한 게 조금 아쉬운 거야. 지금 한 분 쌍팔님께서 지금 디코에 들어오셔서. 아, 안녕하세요. 예, 쌍팔입니다. 예, 쌍팔님이십니다. 쌍파님
아마 쿠붕이들 막 이거 쿠키 그거 따가지고 막 보관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대회 추첨은 끝났고요. 예, 이렇게 당첨이 되셨습니다. 아, 진짜 많다. 예. 와, 진짜 많네. 어, 진짜 다 당첨된 거야. 잠깐만요. 아, 이게 아닌데? 확대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안동 소주 슛돌님, 와. 아, 예, 예. 슛돌님께서 그게 거의 우승 상금급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와, 아, 좀 부러워요 개인적으로. 저게 저렇게 주목받을 줄 몰랐어요. 아이고, 45% 에어프라이기 크레이머님, 초음파 세척기 살루님, 블러스 이어폰 푹신푹신신대님. 저 여기 다 당첨자 명단입니다. 당첨되신 분들 다 축하드리고요. 상품 분배는 바로바로 진행이 되는 것도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건너 주는 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요거 끝까지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려요. 마지막에 치킨 기프티콘 싸주신 이스피님과 하나이네님도 감사드립니다. 달리기도 고마워요. 아, 이게 택배로 보내야 되는 것도 있구나. 예, 그 특히 그 1등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다 택배로 보내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소만 말해주면은 입력이 되는 그 기프티콘. 현피들 예. 조심하세요. 이거. 그걸로 받은 거고요. 그동안 행실이 좀 안 좋았거나. 예. 이거 LED 무드등도 마찬가지로 주소를 입력하는 겁니다. 예, 다들 예, 다들 축하드립니다. 예, 다들 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인 그 크로네코 이벤트. 네코단에서 한 이벤트인데 그거 룰렛도 돌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잠시만요. 자, 마지막은 크로네코에서 자체적으로 토토를 진행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설문 참여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룰렛을 돌려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이 팀이 우승했기 때문에 이 팀에 넣어주셨던 분들을 다 닉네임을 이제 입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다들 예, 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쌍파님도 진짜 마지막에라도 이제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따가 뭐 시간 되실 때 뭐 재방송 보셔도 좋을 거예요. 이게 꽤 재밌게 흘러갔습니다. 다시 보기로 쭉 한번 봐야죠. 아, 예. 아, 그러면 다들 감사드립니다. 더 네, 봐주셔도 감사하고요. 이제는 저희 네코단 그 개인적인 그거라서 네네 저 딛고 나가보자. 아, 예, 나가주셔도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상팔님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상팔님. 자, 그러면 이제 룰렛을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 네코컷과 다르게 중복 당첨 다 있게 그냥 바로 진행할게요. 갓나오 네 역배 그리고 중화야님 일단 크로네코 먼저 중화야 킹콩콩 쿠야 킹콩콩 CWIS 후야님 그 다음에 로이니스 오 역배를 좀 잘하셨는데? 아는데? 예 그리고 이제 시로네코 아 예 세일애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즐거웠습니다. 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퍼스트도 고생 많으셨어요. 항상 화이팅입니다. 자 멍피 아야 해서웨이 역배를 했어. 아니 추첨에 안 끼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추첨에 안 끼는 데가 없어. 와 역배꾼인데? 근데 카인즈 글로브 여기도 일단 그 찬조자분들 이제 닉네임 좀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자가 많지도 않아요. 오 남사긴 네. 걸었어 역배 건거 봐. 오 이노세. 자 요렇게 해요. 경쟁자가 이거밖에 없어. 잠깐만 즉 4건 상품이 10개나 되거든요? 이것도 꽝이 없네요 사실상. 거의 다 받아가시겠네. 네. 그 남사기가 빼달래요. 남사기 빼버리면 어쨌든 다 당첨되는 거네. 이건 다 당첨이에요. 왜냐면 지금 자 보자 여기다가 적어드릴게요. 여기다가 잠깐만요 두 개 복사하고 하나 복사했고요. 하나 가리고 이것도 일단 가리고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네코단 자체 그거고요. 토토 네.
일단 1등은 이제 시로네코의 추억의 전선님께서 치킨 기프티콘을 싸주셨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로, 그 다음에 썸머님께서 치유 편의점 쿠폰 3,000원 쿠폰 2장, 방슈트님께서 이렇게 5장 참조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도 마지막 카스테라, 이거는 형군수님한테 받은 건데 제가 안 먹기 때문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룰렛을 지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추억의 장소님께서 이제 천조해 주신 치킨 기프티콘 룰렛 돌리겠습니다. 이거 반사기가 반사기가 눌러 시작해 주면 누를게. 반사기가 시작하기 누르면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카인즈 글로브님, 시로네코의 카인즈 글로브님께서 당첨이 되셨어요. 이것도 적어놔야지. 축하드립니다. 네, 카인즈 글로브님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자, 다음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닭다리 하나만 이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게이렌 시작해줘. 아, 강콩콩이 시작해줘. 강콩콩이 시작 누르면 누를게. 강콩콩 아메리카노 잠수 타고 있냐? 강콩콩 어디 갔어? 강콩콩? 근데? 네, 강콩콩은 제가 잠깐 잔소조 중인 것 같아요. 그러면 추장님께서 시작 누르면 누르겠습니다. 추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두두두두두두 두근. 오케이, 누른다. 킹콩콩님 당첨되셨습니다. 예, 킹콩콩이 강콩콩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당첨이 되셨고요. 다음은 썸머님께서 천조해주신 치유 편의점 쿠폰 3,000원 2장 2명을 뽑겠습니다. 아, 이거 빼야지. 강콩콩 카인즈 글로브 중복 당첨은 없으니까 이렇게 빼고 총추첨만 인원수 2명. 자, 잠깐만. 킹콩콩 시작 말해줘면 누를게. 잠깐만요. 키고 두고 고고고고 시작. 네, 갓나오. 오. 와, 갓나오가 당첨이 됐네. 갓나오님과 쭝아야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갓나오 쭝아야 당첨 축하드립니다. 갓나오 쭝아야님 당첨되셨고요. 자, 다음은 방슈돌님의 2,000원 쿠폰 2장 추첨을 진행할게요. 여기, 네. 여기는 간팽기님이 신호를 주세요. 그러면 시작 누를게요. 2명. 아, 잠깐만 이거 켜야지. 하나, 둘, 셋, 고! 오케이. 누뉴님과 쿠야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오, 이거 누뉴가 당첨이다. 아니, 누런님 몇 개를 가져가는 거야? 회전돼? 엔젤루는 쿠야님 당첨. 진짜 경쟁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천 원짜리 상품권 3장 하겠습니다. 게이렌 보고 있지, 게이렌. 게이렌 피 타고 도망갔나? 아, 도망갔나봐. 이제 당첨됐다 이거야. 당첨됐다고 지금 도망갔어. 그냥 잠깐. 이제 바로 하시죠 이제. 아, 그러죠. 이제 좀 하찮으니까. 자, 3, 2, 1. 자, 미란님, 로이님, 이노세님, 미란누리사, 로이니스, 이노세. 자, 마지막은 자동으로 정해지죠? 멍피님께서 카스테라 당첨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 다들 축하드립니다. 아, 이러면은 자, 여기 오른쪽이 당첨자 명단이에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카인지 글로브, 킹콩콩, 갓나오, 쭝아야 이거 다 당첨되셨습니다. 예, 역배 하신 분들 당첨되셨어요. 지우고 됐다. 이게 당첨자 자. 목록입니다. 코로네코, 토토 다들 축하드리고요. 뭐 못 가져가신 분이 없네요. 네, 다 가져갔어요. 아, 이제 이걸로 대회가 끝났구나. 프리시즌 동안 예정되어 있던 모든 대회가 끝났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간팽이님. 아, 재밌었어요.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이게 뭐. 이게 대회 참여하신 분들도 그렇고, 네. 참여해주신 분들도 그렇고, 다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다들 재밌게 참여를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정규 시즌 네네. 시작이니까, 단전. 재밌게들 한번 즐겨봅시다. 이벤트 네, 매치 같은 게 없지? 이벤트 매치를 왜 대지야? 끝났습니다. 네. 이거 끝입니다. 또 정규 시즌 끝나고 나면은 또 이런 대회 한번
되시죠? 다음 프리시즌에 또 진행이 될 수는 있겠죠? 예, 다음 프리시즌에 네네네. 또 진행이 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정규 시즌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 이제 잘 한번 해봅시다. 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제 정규 시즌 다들 화이팅입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상품 분배하러 가야 돼서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방송 끄겠습니다. 다들 푹 쉬세요. 네. 퍼스트 레인가르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화이팅. 아이고.